미국이 무모한 군사적인 대응책에 매달린다면 그날로서 전쟁입니다. 로켓 발사들에 대해서 뭐 신기하거나 뭐 놀라거나 새롭거나 그런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자체 계획에 따라서 뭐 매주 매달 매년 If you could send one message to Donald Trump today, what would it be? 우리 민의 세계 또 미국에 그 하고 싶은 말은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 대응할 것입니다. 즉 지금 일부에서 나온 것처럼 선제 공격을 꾀한다 하면은 우리 시기에 강력한 핵 선제 공격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Rather than developing nuclear weapons, wouldn't North Korea be better focusing on reforms here at home? For example, closing the system of political prison camps in whic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re known to be kept for even the most limited of opposition and dissent. 또 우리 사회 제도에 대해서 누가 시비중상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의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작은 주사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기식의 이슬람 국가다. 그런 국가들이 그 식의 종교라든가 경제 방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싫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에서 살고 있고 이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